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5일 목요일 마감 시향 방송 좀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님 퇴근했어요. 자 어쨌든 시리님 요즘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뿌듯하고요. 항상 마음속에서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조금 뜻깊은 날입니다. 자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시장 힘들었는데 그죠? 오늘 2000을 일단 돌파는 했습니다. 다시 좀 밀려서 그렇지 그죠? 2004로 밀렸습니다만 그죠? 아 2012까지도 갔었거든요. 15까지 갔었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분들 조금 힘들었던 분들 최근에 한 2주 가까이 지금 반등 나오면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던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을 잘 못해서 아직까지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요. 오늘 홍콩에서도 시위대가 그죠? 요구하는 송환법 그대로 그거 송환하지 않겠다라고 행정장관이 발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전전일 4% 이상 홍콩의 항성지수가 강하게 반등했고 자 중국도 반등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시장 잠깐 보자면요. 강세 1% 이상 강세 나타나다가 조금 밀리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0.8% 다우존스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1% 상승 중이니까 오늘 미국도 같이 가겠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1800억 매수 들어오고 기관도 쌍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닥터K가 계속 말했는데 2000까지 갈 수 있다. 전제조건 뭐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다. 그대로 퍼펙트. 그죠? 그러나 코스닥은 오늘 5G라든지 차익 물량 좀 나왔습니다. 아무 개념 없이 위에 꼭다리에서 그냥 잡았으면 또 큰 낭패보는 거거든요. 닥터K, KMW 던지자 말자 상당폭 6% 이상 빠진 것 같던데 그죠?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요. 자 선물은 좀 땡겨줬다가 막판엔 좀 그죠? 다시 던지는 그런 상황. 솔리드는 어제 서진은 아침에 차익 실현 야오 봅시다. 그렇게 했었어요. 잘하는 겁니다. 서진과 솔리드는 주후 상황 보진 않았습니다만 5G하고 좀 안 좋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팀 K 쉬리님은 이제 제법 실력이 많이 늘었다 뿌듯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누구의 팀이다? 닥터K의 팀이라고요. 아이고 닥터K 팀은 그죠? 장난 아닙니다. KMW 오늘 고점에서 딱 던지고 나니까 그냥 빠져버립니다. 자 한 60% 가까이 먹었어요.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자 다음 카페에 가면 밑에 방송 링크에 다음 카페 가면 인증되어 있으니까요. 45,000원에서 78,000원이니까 그죠? 33,000원 아닙니까? 한 3만원 먹었다 치도 그죠?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3만원이면 그죠? 계산이 안 돼요. 그죠? 한 60% 가까이 먹었겠네. 4,6,24,5,6,30 그죠? 60% 이상 수익 내고 던지니까 그냥 빠집니다. 그죠? 시리님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죠? 삼지전자 예전에 30% 먹다가 던지니까 그냥 박살. 흐름을 알거든요. 서진과 그 다음에 솔리드 청산했다 했는데 그죠? 이렇게 밀리는 거 안 보고 있다 이거죠. 그죠? 솔리드 자 고점부에서 밀리는 거 안 던진다. 잘했어. 그죠? 잘했습니다. 솔리드를 어저께 했고 서진은 아침에 했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죠? 자 오늘의 특징은 코스닥 상승 마감 하긴 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그동안에 잘 가던 5G 쪽 매도 물량 제법 나왔고 그죠?
화장품, 코스피에서는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쪽 급등했던 쪽 좀 차익 실현. 오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딴 거 이야기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끝내주게 끌어당기면서 사실은 착시효과입니다. 요 1, 2등을 그냥 강하게 당기면서 나머지는 좀 비실비실했거든요. IT 전기전자가 강세라 그랬습니다. 최고 벌게 안 틀렸어요. 그죠? 자, 어느 날 갑자기 현대건설 이야기했는데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상당히 물량 몰리면서 다른 업종들은 조금 조정받는 업종도 있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조금 조정받았는데 순환할 거기 때문에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죠. 셀트리온 매도했습니다. 아침에 힌트 드렸어요. 분명히 16만 6천원 깨지는 거 딱 보고 16만 6,500원에 4분의 1 매도 밑으로 쳐지길래 매도 다 매도 그죠? 다 매도했습니다. 16만 5천원권 정도에서 다 매도 16만 4천원이네 그죠? 자, 15만 6,500원 사서 그죠? 16만 5천원 정도니까 만원 먹었으면 됐죠. 만원이 몇 프로입니까? 그죠? 만원이 한 6.5%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심 안 내고 챙긴다. 왜냐하면 스트레이트로 올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처지는 거 보고 바로 던져냈습니다. 퍼펙트. 여러분들 사 할 때는 말하고 팔아 할 때는 말 안 하냐? 힌트 줬습니다. 분명히. 그죠? 분명히 힌트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닥터키 방송 그죠? 여기 커뮤니티 체크 좀 하려 했습니다. 여기다 힌트 드렸어요. 그죠?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 드렸습니다. 팔 수 있는 기회 드렸어요. 그 자리 비슷한 자리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됐거든요. 셀트 차익 실현. 아, 닥터키는 차익 실현했는가 보다. 그럼 그런 거 눈치채라고 이런 거 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섯 분 봤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닥터케이가 더 자주 올릴게요. 도움되면 되지 손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봤으면 봤다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거 보고 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보고 산 사람 있다니까요. 자, 어제 커뮤니티 보고 오늘 추격 그래도 더 한 5% 이상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SK 하이닉스 삽니다. 그죠? 이거 보고 한 사람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 힌트 드렸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방송에서도 분명히 힌트 드렸습니다. 셀 조심하라 딱 그랬습니다. 레아님 반갑습니다. 왜? 유료 회원과 약간은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이야기해주면 유료 회원인 사람들은 뭐 그죠? 그죠? 차이 있어야 됩니다. 무료에서 그래도 저만큼 많이 해준 사람 없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살 수 있다 사 하니까 바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무료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41,100원 그죠?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무료에서 삼지전자 이야기 해드렸고 삼지전자 어디 갔습니까? 삼지전자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풍국주정 이것도 그죠? 19,700원 이야기해서 28,000원 팔아먹고 다시 들어간 것도 다 청산 잘 해냈고. 자, 삼성전자는 제가 완전 끝났으니까 다 던지고 나오라 그랬습니까? 중장기를 하려면 지금 정도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왕이면 위에서 해야 되는데 무너지니까 나는 SK하이닉스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72,700원 하니까 대박 날라가고 15% 날라가고 난리도 아니고요. 그러나 삼성전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적금 대신에 20만원 적금 될 것 같으면 한 5주 이거 사라. 한 달에 한 번 사는 거 유효. 저점 매수는 내지는 중장기는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밑으로 꼬꾸라졌습니까? 올라갔네. 우리 레아님이 그죠? 아들내미 월급 받으면 그렇게 해볼까? 퍼펙트 그죠? 홍님 날라다녀요 지금. 하루에 막 1,200씩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KMW를 지금 혼자서 다 먹었어요 진짜. 오늘 딱 팔고 나오니까 그죠? 밑으로 박살납니다. 닥터키 채팅 하나 보여드릴까? 오늘 절대로 5G 매수하지 마셈. 오늘은 명령임. 딱 그랬습니다. 레아님 그죠? 거짓이면 성을 갈게요. 닥터 홍으로 바꿀게요.
그죠? 절대 사지 말라고 명령이다니까 대박 빠지잖아. 그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적 있다 없다. 최근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적 오늘이 처음입니다. 명령이다까지 했습니다. 살까봐 오늘은 올 만큼 왔거든요. 그죠? 또 쫓아갈까봐 절대로 사지 말라고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명령대로 하니까 수익 났잖아. 그죠? 안 토해내잖아. 그죠? 퍼펙트. 손발이 짝짝 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3분의 1, 3분의 2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서. 욕심내면 안 되거든요. 목표치 넘고도 넘었고 슈팅입니다. 그래서 내일 잘못하면 또 빠져서 갭 하락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리려 합니다. 15% 먹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뭐 오래 걸렸어요. 여기서 딱 사가 15% 먹었으면 됐죠. 그죠? 여기 전고점 라인입니다. 다 던졌냐? 다 안 던졌습니다. 3분의 1에서 3분의 2는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홍님이 운도 좋아요. 일한다고 못 봤거든요. 저는 여기서 던지세요. 3분의 1, 3분의 2 던지세요. 딱 이랬는데. 나중에 일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봤는데 던져야 됩니까? 아니요. 들어가세요. 하다가 3분의 1만 딱 던지세요. 했는데 채수빨도 받아. 그죠? 재수빨도 받아. 재수빨도. 그죠? 그래서 홍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유가 있어요. 던지라는 이유는 여기까지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인근이기 때문에 더 가기에는 좀 그래. 솔직히 너무 이상해. 더 가기에는. 근데 갈 수 있으니까 3분의 1 홍님은 3분의 2 들고 있는데 내일 쳐져버리면 그죠? 개발하고 1% 하고 딱 시작하고 이러면 안 좋잖아. 그래서 챙겨나가자 이야기한 겁니다. 내일 주춤하면 칼같이 챙기세요. 아시겠죠? 아침에 말 안해도 방송한다고 또 제가 말 안한다 하더라도 처지면 본인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나가십시오. 위에서 갭 상승했다 밀리는 상황 나와도 챙기고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지? 그 정도는. 그죠? 어제 현대건설 샀다. 그죠? 퍼펙트지 뭐. 그죠? 자,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좀 밀렸습니다. 기아차는 추가했고요. 이거 한번 올라가야 돼. 이거 한번 올라가가지고 거품을 한번 더 물어야 되는데 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가 아래꼴 그래도 달죠. 이거 올라가야 됩니다. 전고점 정도 가면 적당히 끊어내고 나와야 되겠어요. 현대건설은 다른 낙폭 과대 종목들처럼 돌아서는 거 보이니까 강하게 간다면 45,000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겁니다. 그러나 밀린다 하더라도 20일 안 깨면 무리 없다. 우리 사들어갔던 가격 정도 안 밀리면 4만원권 정도만 안 밀리면 별 무리 없고 볼린저 밴드 수축돼 있거든요.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가로 하락보다는 위로 올라 가능성 저는 한 70% 이상을 봅니다. 그렇다고 막 끝내줘 쭉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고 낙폭 과대에 따른 이격 좁히로 가는 거 그것만 먹을 겁니다. 현대건설 복수함 해야죠. 시리님. 그죠? 그죠? 4만 한 4천원에서 5천원권까지 한번 노려본다. 나머지는 배움들 하셔라. LNF 이게 2차전지인가 그렇던데 맞네. 꼽아놨죠. 16,400원 16,400원이요? 진짜요? 잘못 26,400원 아니에요 혹시? 16,400원은 16,400원은 가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26,400원이다 아니다 빨리 이야기 해보십시오. 26,400원이다 아니다. 일단 적고 있을게요. 16,400원 가격이 없는 것 같아요. 26,400원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번 물어보기도 했으니까. 자,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밑으로 꼬꾸라지면 안 좋고요. 올라타면 3만원 최종 두 번째 목표치 32,000원권까지 LMS 제가 신이님이 잘못 적었네. LMS 16,400원
어저께 샀다. 16,400원. 그러니까 아이 복 들어가는 포인트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아닙니까? 전고점 딱 지지권역에 20일 훼손된 건 좀 안 좋아요. 그러나 여기 지지되는 거 보고 샷 그리고 올라탔고 야 4.7% 갔네. 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점에서 잡았으면 두 마이 올라간 것 같은데 16,400원에서 지금 1,400원 올랐으니까 와우 뭐 한 8% 이렇게 올라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17,600원에서 17,400원 훼손 안 하면 내일 아침에 홀딩 가능합니다. 이렇게 밀리더라도 여기까지는 좀 용서해주고 더 밀리면 좀 축소하고 반등 나갈 때 여기 위에 잘 못 넘어가고 튕겨 내려온다 싶으면 조금 줄여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하면 팔아먹은 거 더 추가도 가능하고 뭐 말하는지 알죠? 강하게 올라가면 여기 전고점 2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밑으로 강하게 처지면 17,400원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줄여나가라. 그죠? 그리고 본인 단가 밑으로는 절대로 허용하지 마라. 먹은 거 토해내지 마라. 잘한다 잘해. 이야 멋진데요. 잘했습니다. 아, 실력이 저하고 할 때보다 더 좋아하신 것 같은데요. 차존심이 좀 상할라네요. 아유 농담입니다. 다 먹어 혼자 사면서. 안 오시겠네. 아유 안 오시겠다고. 혼자서 해도 잘 먹는데 그죠? 아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도 저점 매수 퍼펙트하게 들어갔고 뭐 적당히 올라가면 청산하고 넣으면 될 것이고요. 삼성 SDI도 불난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데 시장이 강하게 돌아선다면 상단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25만 한 5천원권까지 올라갔을 때 적당하게 좀 청산하고 나오려 합니다. 자 셀트리온은 16만원권 여기가 원래 저항권인데 그죠? 16만원권 저항권인데 돌파했거든요. 16만원에서 15만 5천원까지 안에서 조정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받으면 그때 반등 시도 넣으면 다시 재매수 할 겁니다. 팔았다 해서 야 뭐 그래 며칠 들고 가지도 않으면서 파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항권입니다. 17만 3천원이 저항권인데 17만원에서 확 무너지는 거 느꼈어요. 그럼 던져야죠. 그죠? 그리고 끝 아니고 다시 조정권에서 반등 넣으면 다시 사 넣을 자신이 있으니까 다시 사 넣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단기 매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긴 흐름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16만원 이탈 안 하면 아직까지는 뭐 버틸만 하니까요. 그죠? 16만원을 이탈하고 하면 줄여 나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짜요? 시리님?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합류해요. 이망님 3지 다 정리하고 1170에 들어갔다. 1170에 들어갔다. 자 오늘은 크게 잘했다고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시장 판단이 좀 안된 거거든.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갔지만 뭐가 안 좋았다? 5G가 떡락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 아침에 본인도 이야기했고 5일 정도 올라왔으면 하루 이틀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너무 강하게 밀리면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나는 알았는데 하나를 놓쳤어. 여기 지지권이다 싶으니까 땡긴다 싶어서 들어갔죠. 그러나 강하게 밀리고 있고 여기 같은 5G 섹터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별로 잘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잘한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안에 상황에서 여기 안 깨고 11만 1300원 안 깨고 내려가면 뭐 적당하니 버티고 쓰면 홀딩 가능. 그런데 밑으로 확 무너지면
일단 좀 추스리는 게 나아 보여요. 줄여 나가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하루 이틀 더 조정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왜 이거 대장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일 밑으로 한 번 더 꽉 무너지기가 훨씬 쉽거든요. 이거 페이크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페이크 아니에요. 거래량 터지면서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은봉 팁 뭡니까? 희망님, 레이안님, 시리님, 이거 팁 몇 번입니까? 남겨보십시오. 번호로 장대 은봉에 거래량 확 터졌어. 5%만 했다. 그래도 5%를 하든 10%를 하든 별로 잘했다 생각 안 합니다. 아침에도 그렇게 이야기 해드렸는데 강하게 밀리면 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분명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틀이나 3일째 정도에 조정 적당히 받으면 하라 라고 저는 제시했습니다. 그죠? 팁3입니다. 팁3. 오르는 만큼 오르고도 슈팅이 걸려가지고 올랐고 5일선 깨지는 장대 양봉, 아 장대 은봉 앤드 여기 이 볼린저 밴드 자꾸 삐져나오고 윗골이 슬슬 달면 팁4, 팁5. 그죠? 매도 시그널 났어요. 근데 그죠?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일 솔루션도 7% 이상 빠졌고. 그런데 쌈지도 한 3% 이상 빠졌죠. 그러면 조금 쉬어주는 게 한 템포 늦춰주는 게 더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님, 퇴근버스 아닙니까? 번호 몰라요? 유리에 한 번만 딱 살짝 박으세요. 콩 이렇게. 지금 같이 한지 지금 시간이 지금 7, 8개월이 지났는데 번호 모르면 어떡해요. 그죠? 소리 나게 약간 쿵 이렇게. 참 웃겨. 이런 게 좀 미세한 차이입니다. 미세한 차이. 그죠? 여기 강하게 올랐으면 한 번만 그 다음에 꽉 들어올리기 힘들어. 거기다가 같은 섹터 안에 지금 조정 딱 받고 있는데 여기서 잡은 건 조금 빠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5% 샀으니까 하루 이틀 더 버티다가 만약에 밑으로 무너지면 저 이건 추세가 완전 돌아선 것도 아니거든. 밑으로 강하게 무너지면 별로 안 좋아요. 무너지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적당히 컨트롤하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해라 소리는 별로는 안 하고 싶어. 오히려 돌아서는 거 상승 전환한 거 확인하고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좀 먹었으니까 그죠? 좀 먹었으니까 이상하면 던지고 다시 올라타고 돌아갈 때 다시 사넣어도 돼요. 진짜 선수는 그렇게 합니다. 뭐 1% 손절밖에 안 되는데 0.5밖에 안 빠졌는데 그런 거 없어요. 본전이라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선수는. 그죠?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에도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야간에 오늘 이 방송으로 대체할 텐데 자 제약바이오를 셀트리온을 던진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비실비실한 거 봤거든요. 이 중요합니다. 희망님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닥터케이 강의를 본 것 같으니까 정이 가서 자꾸 부르는데 그죠? 셀트리온 던진데는 이유 있다니까. 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잖아. 잘 더 빠졌거든 던진 데보다. 그러한 감각을 키우시라.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놔야 돼요. 어디가 강하다 약하다. 그죠? 제약바이오 섹터 하나 더 있거든요. 뭐 그거 보여드릴 필요도 없어. 거기도 시원찮으니까. 그죠?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다시 좀 시원찮은 상황 아닙니까? 건설주 올라간다 했던 건설주가 들썩거리고. 그죠? 그러한 시장 판단을 조금 더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만원 눌려줄 것 믿는다. 16만원에서 눌려주고 다시 돌아서는 거 그거 믿는다 이 말이죠. 닥터케이도 다시 노립니다. 뭐 한번 사고 팔고 안 합니다. 딱 잡으면 끝까지 발라먹습니다. 뭐 할 때까지 요 20일 깨지고 내려갈 때까지 매매할 겁니다. 20일 깨고 내려갈 때까지 사고팔고 할 겁니다. 과연 한번 붙잡고 끝까지 들고 가는 게 나은지
지금도 한 7% 이상 먹었습니다. 사고 팔고 하면서 누적 시켜 나가는 게 훨씬 나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번에는 보십시오. 한번 사고 팔아 보겠습니다. 맨날 팔아라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매매 들어갔어요 이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KMW는요 지금 60% 정도 먹고요. 어저께 아무 개념 없이 어저께 들어간 사람 있죠. 박살나는 겁니다. 6만원 밑으로 한번 출렁하고 내려오면 다시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6만원이면 18,000원 빠지는 거 아닙니까? 20% 가까이 넘게 빠지는 거예요. 맞죠? 20% 맞죠? 야, 그러고 다시 잡습니다. 그럼 여기 샀던 사람들 에구 손절하거든요. 농담 아니에요. 그때 손절하는 물량 여기서 반드시 넣으면 딱 잡아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사면 꼭다리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왜 그런 줄 알아요? 매수 매도 포인트 깎으려 하니까 그런 겁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거 거꾸로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린 다 팔고 나왔는데, 60% 먹고 팔고 나왔는데 어떤 님들은 샀다 아닙니까? 오늘도 싼 줄 알고 시장에서 KMW 죽이네 하니까 꼬꼬라지는 것도 모르고 샀을 거 아닙니까? 20% 빠지면 15%에서 한 17% 더 빠지는 거 아닙니까? 손 들고 나와야 손절. 그때 반등합니다. 그때 반등한다고요. 우리 시리님은 그 정도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런 운은 안 범해. 그죠? 아까 딱딱 사 들어간 거 봤죠? 그죠? 야, 정말 뿌듯합니다. 자, 됐고요. 요즘 조금 바쁘신가? 그죠? 어쨌든 일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시고요. 가능하면 빨리 봐요. 그죠? 진심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보령제약 뭐 우리 에두 선수가 잘 그냥 알아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뭐 올라가면 팔아보면 되고요. 여기만 깨면 됩니다. UTI 사실 아 던졌다 할 때 좀 아쉽네 했는데 한 번 더 들어가 먹었대. 거의 보는 눈이 비슷해집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까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타이밍인데 아 어저께 던졌다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한 번 더 단타. 야, 진짜 박수. 진짜 선수급이 있어요. 지금 레이아님하고. 그죠? 레이아님은 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진짜 너무 용감한 거 아니에요? 와, 제가 여긴가 동그라미 딱 쳤어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긴가 그렇습니다. 그죠? 더 올라가잖아. 그죠? 더 올라간다고. 사람 말 아닌데. 그죠? 이 오르기를 얼마나 올랐습니까? 분봉에서는 돌아섰단 말이죠. 딱 이런 순간 내가 아이고 사겠구나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사지 마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왜? 올라갔다가 밀린다 싶으면 던질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라 사지 마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혹시 더 샀냐? 샀대요. 그죠? 올라갔어요. 그래도 1% 이상 더 올라갔습니다. 선수의 선수. 박수. 야, 진짜 멋져. 진짜. 그죠? 나중에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뭐라 말 필요 없고 매매하는 거 봐라. 그렇게. 못 믿겠다? 그러면 보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지. 저는 증거를 좋아합니다. 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증거. 사람들 증거 안 돼주면 안 믿어. 셀트리온 280만 플러스, 셀트리온 21만 플러스, SK하이닉스 49,000원. 이거 조금 했다고.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죠? 단타 친 겁니다. 이거 뭡니까? 하이닉스 그죠? 야, 그죠? 셀트리온 합이 380만원. 야, 죽여. 들어온 지 12일 됐습니다. 휴일 빼고 나면 2주일입니다. 2주일. 야, 참. 이거 아까 보여드린 거네. 그죠? 그죠? 보여드려야 믿죠. 그 힘든 장에서도 한 달에 100만원 벌었다. 그죠? 하이닉스 128만원 수익. 그죠? 와우. 단타는 단타, 중타는 중타. 매일 수익 현황. KMW 오늘 다 던졌어. 오늘 339,000원 수익을 끝으로
따다다닥 다 던지고 나니까 박살. 그죠? 와우. 그 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방송 링크에 닥터K 다음 카페 링크 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인지 뭐 조작했는지 가격하고 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조작이면 1억 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믿을 사람 믿으시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재기를 꿈꾸시는 분들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트레이너로 고용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료회원 가입 안내 여기 들어가시면 있어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장 금전적인 여유 없고 힘들다 하시면 방송을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방송을 보십시오. 그죠? 어떻게 보면 된다? 자,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면요. 재생 목록 들어가면, 자, 주식 기초 강의. 그 다음에, 아, 출근길 10분으로 주식 생초보 탈출. 셀트리온 집중. 그죠? 그리고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이런 거 하나씩 보십시오. 딱 날 잡고. 날 잡는 게 하루만 해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딱 계획 잡고. 여기 201회 들어갔습니다. 이제 198회까지 다 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회 더 올렸습니다. 농담이고요.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고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딱 하십시오. RFHRC를 따라간다고요? 안됩니다. 하지 마세요. 오르기를 얼마나 올랐는데 하면 안돼요. 얼마 올라갔는가 볼까요? 여기서 사야 되는데 어디 따라간다 말입니까? 꼭다리에서 나 죽게서 하고 있는데. 그죠? 가면 안 돼요. 혼나야 되겠네. 떼찌 해야 되겠네, 떼찌. 그죠? 안 돼요.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살았고, 여기서 딱 올려놨지 않습니까? 나르네, 날라. 억울할 거 없습니다. 그거보다 몇 배 더 많이 간, 그죠? KMW 있었으니까. 그래서 시장 상황 참 조금 돌아서니까 닥터케이 날라댕기는 것 같고 우리 팀원들 수익 찾고 나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 좋고 무료 방송이라도 들으면서 그래도 공부해보겠다는 분들 많이 늘어났고 돈 많이 된다, 새로운 희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잠을 안 잡니다, 여러분들. 저 잠 안 자요, 잘. 그죠? 하루에 한 3시간 잠 많이 잡니다. 그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초집중이에요, 초집중. 모든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그죠? 자, 해외 선물 한번 체크하고 지금 야간 선물 시작 출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0.88 1.11 장중에 보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1% 이상 상승 안하면 내일 아침 크게 많이 올라서 시작은 안할 수 있다. 왜? 장중에 다 봤다. 반대로 뭐다? 반대로 뭐다? 막 빠지고 한거 봤죠? 그죠? 우리나라 왜 안 빠졌다? 장중에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장중에 미국 선물상 반드시 봐야 돼요. 미국 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도 안 보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솔직히 자기 종목만 올랐는지 내린지 보는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좀 사는지 안 사는지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0.5% 올라서, 0.05% 올라서 시작합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구독 반드시 좀 눌러놓으시고요. 모든 알림, 종 알림 수신해놓으시고, 방송을 나중에 녹방을 보셨다면 밑에 반드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누가 공부 안 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닥터 K가 좀 더 관심을 가집니다. 희망님 자꾸 부르잖아요, 그죠? 시리님 부르잖아요, 그죠? 손해 절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야, 옆에 9규일 재지가 엄청 날라가 있네. 잠깐만요, 이거. 와우, 야. 포인트거든, 포인트. 그죠? 20% 날랐네, 와우. 어차피, 뭐, 바스도 안 하겠습니다만, 그죠? 포인트 맞아요. 포인트 맞습니다. 자, 퇴근 시간에 또 여러분들 같이 좀 해주셨고, 먼저 퇴근하신 분들 또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코스닥이 2000여기가 벌써부터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저항이라고. 그죠? 여기에서 딱 스톱했습니다. 강하게 안 밀려서 일단 다행이고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서 60일까지 만약에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매우 좋은 상황이고, 밀린다 하더라도 자, 1994 여기 오늘 저점 정도, 그죠? 1990 여기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비교적 양호하다. 뭐처럼 조정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 조정은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슬슬슬슬 옆으로, 이게 슬슬슬슬 옆으로 가다가 반등은 어떻게 강하게 빵! 그때 누가 들어와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고, 외국인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게 사들어오면 매우 양호다. 그리고 해외시장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처럼 외국 미국 선물 상황 양호한지 체크하시고, 중국 일본도 오늘처럼 반등 강하게 나온다면 아주 좋은 시장 상황이다. 그죠? 그다가 이러면 경상도 아닙니까? 그게다가 환율도 1200원도 오늘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죠? 마지막에 1200원을 딱 마무리했습니다만 밑으로 퉁 하고 더 깬다면 외국계 자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 된다. 그렇게 체크리스트 루틴으로 다 알려드렸으니까 공부해 보시고 그대로 한번 체크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스 조는 워크숍 갔다 와서 오전 못 들었다. 자, 이제 다시 들어와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닥터케이는 마칠 시간인데, 그죠? 들을만한 거 들었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전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기로 하죠.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하시고요. 자,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고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예요.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